자, 601번 보겠습니다. FX가 4차인데 마이너스 4차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요. 그냥 자, Y는 마이너스 X의 4승 이걸 그리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 네. 이거는 극소가 없죠. 그렇다면 어떤 Y는 FX가 마이너스 X의 4승 이런 형태에서 극소 생기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만 하고요. 극소가 생긴다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극대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극점이 3개이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그러면 극점이 3개가 생긴다라는 말은 F'X가 0이 되는 것이 어떤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옆에 가볼까요? F'X는 마이너스 4의 X의 3승 12의 X의 제곱 8a의 x. 자, 0은 하나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4x 앞으로 묶어 봅시다.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a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인데 여러분한테 이걸 왜 금요일날 여러분 뭐 틀리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서로 다른에서 이 문제에서 학생들의 실수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미 뭐가 근 한 개는 확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근을 가지면 안 됩니다. 0을 그럼 0을 대입해 보면 요 부분은 이름을 잠시 gx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g의 0이 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을 대입하니까 a가 0이 되어선 안 된다. a가 0이 되는 순간 중근을 가지면서 극점 3개를 안 가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나머지는 여기서 서로 다른 근을 가지니까 이거랑 또 뭐를 필요로 할까? gx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9 플러스 8a 8a가 0보다 크다 입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9가 되고 8을 하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데 여기 딱 함정이 있죠. 0은 안 된다 했으니까 0에서 끊어지니까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a가 크다가 0은 안 되니까 0에서 스탑 한번 하고 다시 0에서부터 a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질문 자체가 마이너스 10에서 예를 들어서요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 중에서 만족하는 정수 개수 이런 형태로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0을 과연 빼고 계산을 할 건가 이 정도로 나오지 이거 못 구할 거라고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근 이미 한계가 확정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베타는 0입니까?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9 베타는 0 내가 내면 아마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서 범위 이렇게 아니 요게 사라지죠. 이렇게 지금 밑에 마이너스 10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603번 틀린 해수는 떠들고 있고 정리할게요. fx가 극대를 갖지 않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반대 그림이죠. 여기 플러스 x 4승이니까 이렇게 되면 극대 가지는 거잖아. 네. 극대 안 가진대요. 극대 안 가지는 것은 극소는 반드시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변곡점이 생기거나 이런 형태들도 가능하겠죠. 그림으로는 이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금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예. 풀어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이제 그림은 이해됐으니까 지우고. 브랜드가 많겠다. 일단 미분하고 가겠습니다. f'x는 4의 x의 3승 4a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4a. 왠지 4로 묶으면 유수분에 내고 같은 느낌이 싹 드네요. 4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x의 3승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a. 자, 4를 살짝 무시하고 여기서 조립제법 a가 없어질 거는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1 a 마이너스 a의 0. 그렇다면 4의 x 더하기 1의 x제곱 x제곱의 마이너스 x의 더하기 a인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극대를 갖지 않도록.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어떻게 보면 될까요? 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자기 혼자 근이 없거나 중근 가지거나 이거를 근으로 같이 가져주거나 뭐 이런 형태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 책에서 나눌 순서가 자 오른쪽에 이 식을 잠시 gx라고 이름을 달아주면 서로 다른 색은 안 가질라 그러면 여기에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g에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준다면 서로 다른 색은 안 가지겠네요. 그렇다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a가 0이 되면 안 가지겠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gx가 gx0이 중근을 가지는 게 중근 또는 판별시 d가 0보다 작아서 d가 0보다 작아서 근을 안 가지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합쳐서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d를 찾아봅시다. 1 b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넘기니까 4분의 1보다 크다. 마이너스 2도 되고 4분의 1보다 큰 것도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최소값은 여기서 존재하겠죠.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극소를 갖거나 극소를 갖지 않거나 마이너스 4차가 보입니다. 극소 안 가진대요. 그렇다면 이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고 서로 다른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어야 한다. 일단 미분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12의 x의 3승 마이너스 24의 x의 제곱 더하기 12의 k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x의 3 2x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3 더하기 k. 자, 마이너스 12 무시하고 조리제법 요 부분만 해보면 1. 1이 될 것 같네요. 1, 1, 1, 3,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0. 아까하고 풀이 비슷하죠?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3x 마이너스 k. 극소 안 가진다 했으니까 여기를 gx라고 이름을 달아줍시다. 아까 풀이가 뭐 했나요? g에 1을 대입해서 0이 되어가지고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 1대2 하니까 4-k네요 4-k가 0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gx에 대한 판별식이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서로 다른 세근을 안 가지겠죠. 그래서 d 찾아보니까 제곱 9 더하기 4k 작거나 같다. 이게 마이너스 9 4도 되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3이나 4나 비슷한 뿌리네요. 자, 606호 왜 틀렸을까? 그래프가 도함수로 그래프입니다. fx 아니에요.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도함수 그래프일 때 극대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fx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극대고 얘는 극소고 얘는 극대고 얘는 극소잖아. 도함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증가해서 부호만 본다 했습니다. 프라임은 증가해서 감소로 가죠. 그럼 fx는 여기에서는 증가했다가 감소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극대가 되죠. 그래서 얘는 주황색은 극대고요. 그 다음에 따다다다 여기도 내려가네요. 여기 극대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감소가 증가하니까 얘는 극소가 되고요. 변곡점이 되고 변곡점이 되고 여기서는 극소가 되고 그래서 극대를 가지는 값을 더하세요. 주황색 더하세요. 주황색 마이너스 4랑 7. 7이랑 3. 이런 의미다 라는 거죠. 뭐 깔끔히 흐트러질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 다음에 607 마찬가지 프라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A에서는 극소로 가는데 A 확인해 봅시다. A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 맞죠? 여기 극소 기억은 맞네요. E에서는 뚫고 내려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된다. 맞네요. 극값을 갖는 점은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O, G까지 G도 극소가 되겠죠. 세 개다. 맞네요. 그 다음 615 왜 틀렸을까? 몰라서 틀렸겠죠. 개념 수행하고 할 때 했을 텐데. 했습니다. 자 y 프라임 볼까요? y 프라임은 x 먼저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 저 610번이죠. 이건 내가 왜 미분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되죠. 깍깍깍깍깍.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차함수 fx에 대해서 XF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FX는 0보다 큰 때 증가한다. 확인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다. 맞답니다. 플러스니까. 자, F 프라임 X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서는 X가 양수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예. 그런데 함수값이 다 위에 있으니까 F 프라임 X도 양수이어야지만 되겠죠. 예.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크니까 fx는 증가한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fx는 마이너스에서 극소를 갖는다. fx가 마이너스에서 극소를 가지려 그러면 f'x, f'-1은 0이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맞습니까? 부호가 바뀌는데 어떤 부호로 바뀌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저 앞에 x 꼽히는 거 상관없어요. 여기서 확인을 해야죠. 여기서 x의 부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x의 부호는 음수죠.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잖아.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음수랑 무언가를 곱해서 뭐가 나왔나요? 저거요. 이 부분에서 f'x 부호가 궁금한데 x랑 f'x 필기가 왜 꼬이나요? 자, 다시
y 값이 아래쪽에 있죠. 네. y는 x랑 f'x인데 y는 음수입니다. 함수값이. 네. 근데 x는 여기 왼쪽이니까 음수죠. 그럼 얘 f'x는 뭐가 돼야 되겠다? 양수가 되겠다. 그래서 아, 이 부분에서는 f'x는 양수구나. 그 다음 이제 요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쪽 부분을 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y는 x 곱하기 f'x인데 함수값은 양수죠. 얘는 양수인 거잖아. x는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의 x는? s요? 음수죠. 왼쪽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f'x는? 음수죠.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죠. 네. 증가하다가 감소한 거잖아. 네. 증가 플러스에서 프라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소가 아니라 여기는 극대였겠죠. 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 다음에 0에서 궁금한데요. 0의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보겠습니다. 뭐 여기 좀 치워야 되겠네요. 그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0에서 왼쪽 부분, y는 x랑 f'x 부호 찾아볼 거고요. y는 x랑 f'x에서 부호 찾아봅시다. y는 위에 있죠? 양수네. x는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죠. 아, 그럼 f'x는 음수구나. 그 다음에 여기 x는 양수고요. 함수값도 양수죠. 얘도 양수겠네. 감소하다가 증가했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극소값이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그래서 답은 기억이다. 기억. 태현이 죽을라는데요.